비가 좀 많이 오면 더 정확한 설치법을 보여드리겠는데, 비가 보수비처럼 되기 때문에 텐트 설치하는 부분에서, 비 올 때 텐트 설치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텐트를 이제 어떻게 치냐면, 기본적으로는 귀퉁이 부분 있죠? 귀퉁이 부분에다가 텐트 칠 부분 어느 쪽이든 관계없어요. 방향은 계속적으로 바뀔 거니까 일단 하나 고정을 합니다. 텐트를 펼치는 거죠. 자, 텐트가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설치하기 전에는 텐트 지퍼를 닫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텐트 내부가 다 젖어버립니다. 그럼 텐트를 설치하고 난 후에 그 안에 홍수가 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텐트 설치하기 전에 이렇게 지퍼를 다 먼저 치워줍니다. 지퍼를 왜 열어놓은 상태가 패킹 상태가 되어 있냐면, 텐트를 해체하고 패킹할 때는 지퍼를 닫아놓게 되면 이 안에 공기가 차가지고 잘 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체할 때는 지퍼를 열어놓죠. 하지만 지금처럼 비가 오거나 악천후가 예상된다 그러면 텐트를 피칭하기 전에, 폴트 연결하기 전에 지퍼 먼저 치워놔야지 안쪽에 비가 오는 걸 막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비가 위로 쏟아지더라도 텐트 내부에 스며드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 안은 뽀송뽀송한 거죠. 텐트가 패킹된 부분은 계속 텐트 위로 비가 떨어집니다. 만약에 지퍼를 열어놨다 하면, 네, 안이 다 젖어버린 거죠. 패킹된 부분을 먼저 세웁니다.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한개 쉽죠? 그리고 먼저 이제 설치 끝납니다. 그죠? 빠르게 설치가 됐죠? 이렇게 비가 올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피칭을 하는 거죠, 텐트를.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는 대비해가지고 이런 악천후라든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많이 불 때 쉘터를, 이런 간단한 타프 쉘터를 먼저 설치해서 젖지 않도록, 장비가 젖지 않도록 먼저 해놓고 그다음 텐트를 치거나 아니면 판초 위로 배낭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바로 텐트를 끄집어내서 지금처럼 텐트를 신속하게 설치하면 되겠죠. 폭우가 쏟아진 경우에는, 물론 저 텐트 자체가 이제 폭우를 견딜 수 있는 정도가 되지만, 그래도 좀 더 주거의 편의성, 왜냐면 저는 알파인 스타일 텐트 같은 경우는 베스티블이 없죠. 그러니까 전실이 없기 때문에 저 텐트를 옮겨서 입구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입구를 이쪽으로도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입구 자체는, 저 텐트의 장점은 뭐냐면 입구가 양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든 관계없이 텐트를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예, 전실도 확보되고 한 번 더 루프 플라이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또 악천후에서는 좀 더 안전하게, 그 다음 좀 더 편의적인 부분이 보강되겠죠. 이렇게 쉘터를 구성해주면 일단 몸이 젖지 않고 바람에 노출된 걸 막을 수 있으니까 그거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웃도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술과 장비들이죠. 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비가 온다 그러면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아니면 꺼내기 쉬운 곳에 있는 타프라든가 판초를 이용해 가지고 배낭을 젖지 않게 하고 그다음 간단하게 지금처럼 쉘터를 구성해서 그 안에다가 짐을 넣고 또는 이제 비를 임시로 피하면서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쉘터 또 다른 보강된 쉘터 아니면 텐트를 설치해서 뭐 야영을 하거나 아니면 날씨가 좋을 때까지 이제 버티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양말을 갈아 신고요. 발이 뽀송뽀송해야지 잘 자온단 말이죠. 등산이냐? 백패킹. 이번에 양말 챙겨가야지. 발 좀 젖었네요. 항상 발을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